거는 사실 뒷덜미까지 가야 맞는 거잖아요. 네.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생활하다가 네. 뒷덜미만 냄새를 자주 맡을 때가 있어요? 아니요.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. 네. 아, 진짜? 뒷덜미 냄새를 알아야 그 냄새를 맡을 거 아니야? 그냥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. 저 맨날 부엌에서 네. 물 마시려고 이렇게 정수기에 물 받고 있으면은 예, 정선이 물 받, 받아요. 이거 물 받고 있으면은 형 뭐예요? 뭐해? 어? 뭐? 아 대박! 더 가봐. 더 가지 그냥. 약간 코를 갖다 대요 목에. 심지어 목 뒷덜미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아 진짜? 막 여기 냄새도 막. 아 여기 어깨 여기 냄새는 승우 형 냄새가 제일 좋아요. 좋아? 왜냐면은 승우 형이 팔근육이 여기가 딱 이렇게 닭가슴살 한 팩 얹어놓은 것처럼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맡으면은 아무 데서 솔직히 아무 데서 안 나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적으로 좋아요.